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외국인도 혼혈도 아닌 한국인입니다.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아, 오프닝이 상당히 진지했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외모 때문에 한국에서 자란 한국인이고 부모님도 한국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국인이고 한데 조금 이제 오해를 받게 생겼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외국인이냐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자랐고 차별적인 대우나 조금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이 외모 때문에 많이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딱히 여러분들이 저를 외국인처럼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막 기분이 나쁘거나 한 거는 일절 없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뭐 기분도 나쁘고 상처도 받고 했지만 이제 세월이 더해지고 그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할까 하는데 제가 외국 사람처럼 입고 외국 사람처럼 보이게 그리고 외국 사람처럼 연기를 하면서 실험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제가 한국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한두 분한테는. 자, 그럼 오늘의 실험 출발합니다. 자, 요렇게 나시티 하나 입고 실험을 할 겁니다. 말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느 나라 사람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좀 말이 안 되게 해야 되겠구나. 오케이, 내가 이렇게 입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도 나를 한국인으로 보는 사람은 어딘가엔 있을 거야. 오케이, 자 시작해봅시다. 렛츠고. 아, 긴장된다. 긴장된다. 이거 뭐라고 긴장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봐봐, 이봐봐. 안녕하세요. 네, 이봐봐.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아니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빨리 말하세요. 필리핀? 아니면 베트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 계세요? 예. 한국 사람? 예. 반가워요. 일본 사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세요? 반가워요. 어느 나라 사람 맞춰봐요. 아, 인도. 아! 안녕하세요. 외국인이다. 한국말 하는데. 안녕하세요. 제이제이다. 오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 네. 아, 저는 외국 왔어요. 어디? 맞춰봐요. 뭐하냐 이 새끼는.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세요? 반가워요. 외국 왔어요. 외국 사람이세요? 어느 나라 사람 맞춰봐요? 아, 맞춰봐요? 네. 베트남. 아! 태국 사람이야. 태국 사람이야 이러고 끝났는데?
안녕하세요. 사람이? 반가워요. 아, 외국 왔어요. 오케이. 어느 한국말 배웠어요? 어느 나라 사람 맡겨봐요? 맞춰봐요? 차이나. 안녕하세요. 왜 그랬어? Chinese? Just guess. Chinese? Chinese? 안녕하세요. 저 한국 사람이고요. 거짓말 하지 마. 몇 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게 뭐냐, 한국 사람 아니에요? 외국 왔어요. 한국말 배웠어요. 아, 진짜요? 어디 사람? 어느 나라 사람 맞춰봐요? 제가 그쪽 맞춰보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Yes, yes. 태국? 안녕하세요. 저 한국 사람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구독자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반가워요. 한국 사람이요? 한국 공부해요. 목소리 되게 얇다. 목소리? 가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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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 사람 맡겨봐요? 맞죠? 어느 사람인지 맞춰봐요? 맞춰봐요. 태국 사람? 안녕하세요. 저 한국 사람이고요. JJ라는 유튜버인데요. 제이제이라는 유튜버고요. 지금 제가 외국 사람처럼 생겼다는 댓글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아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아, 민망하잖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 뜨고 있는데 생방은 아니고요. 네. 네, 혹시 이거 편집해서 잠깐 사용해도 될까요? 블러 처리해주세요. 네, 블러 처리해서 좀 사용할게요. 저 유튜버 제이제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 지금 본인 얼굴 안 나왔는데 목소리만 좀 제가 편집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네, 써도 되는데 그냥 목소리 넓으니까 저 쓰면 안 돼요? 지승이 친구 좀 무시 꺼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저 제이제이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해놓을게요. 제가 이제 외국인처럼 생겼다는 댓글이 많다 보니까 아니 외국인인 줄 알았잖아. 저 처음에 그냥 봤을 때 어느 나라 사람 같았어요? 한국 사람 같았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됐죠? 뭐라고요? 필리핀 사람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공부해요. 뻥치지 마요. 한국 사람이잖아. 됐다. 안녕하세요. 저 JJ라는 유튜버고요. 하고 있어도 혹시나 누군가 한 분쯤은 한국 사람으로 봐주지 않을까 해서 지금 1시간 정도 녹화를 떴는데요.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처음이에요. 진짜요? 네. 일단 한국 사람처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다양한 나라들이 나왔네요. 뭐 이국적으로 생긴 거, 외국인처럼 생긴 거, 뭐 어차피 인정하고 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뭐 뻔한 결과긴 했지만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항상 즐겁게 유튜브 영상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